아니, 꼭 가야 돼요. 서연이만 보내면 되지 왜 당신 꼬지 떠나가냐고. 왜? 아, 그 먼먼한데 가요 혼자 어떤 보냅니까, 게? 그냥 밥도 해주고 호금 이딴 애 올 건데, 게. 아니, 공회도 그냥 그거 나 혼자만 냉겨도 밥을 먹었던 말이냐, 공. 몇 개라? 아, 그 애기과. 아니, 그 밥은 어떤 거야, 뭐 밥은? 아, 그 공국 끓여놓은 거 그거 먹음심은 아 그때쯤 되면 와 질퇴주게 다 먹어갈 아니, 때쯤. 아니, 그 공국도 석덜럭덜 먹을 말이잖아, 그거. 아, 형님, 무슨 말이고 형수님 어디 감지는 것 같이? 아이고, 그 서연이 그 유학 가는데 같이 갔다 와서 될 거 아니? 당연한 거 아닐까? 강 집도 알아보자, 놈이. 야, 응? 당연한 게 나는 여기 집 지키는 입잖아, 게. 아이고, 진짜. 아이고, 나 우리 형님 이제 도저히 못 말리게. 아이고, 경구야. 걱정하지 맙자. 잘 어떤 건담 MC라. 예, 현배형하고에 저하고 번갈아 가면 이리 집안에 잘 묶어놓고면 어디 갈아댕기지도 못하게. 예, 걱정하지 마. 아이고, 나 두 사람만 믿음 감서. 예예, 걱정하지 마. 갔다 오크라. 걔 이거 뭐 막 큰큰한 짐을 들어 넘기면서 봐. 아이고, 이게 서연이 좋아하는 거 호금 다만 강은에 해주지. 아이고, 역시 우리 이제 형수님은 그냥. 일단 이제 우리 배움 가야 될 거 아니? 나 비행기 시간. 아이고, 아이 혼자 가서. 그렇죠. 나 우리 같이 가. 감수다. 아니, 우리 같이 가자. 그럼 같이 가자. 그렇죠. 아이고, 경호 어, 좀. 이거 내 불러. 가자. 경호 자 그럼 하게. 자기들 쐐기고 좀. 아니, 야. 갑시다. 열런시대? 아니 우리 집사람도 지금 막 전단지해야 될 시간이니 무슨 아무 말도 이거 아님 지금 거? 나 비행기 시간. 아이고, 아이고 혼자 가서. 나 우리 같이 가. 아니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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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그것도 모르고 검칠락 했잖아 이게. 아이고, 이 열런시 뭐 오늘은 허리쟁이를 한번 푸지근히 잡아야 될게. 아이고, 뭐, 어느 사람도 없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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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회나는 게, 아이고, 아이고, 이야. 샤프. 빨래는 그래도 빨래를 넣으면 살아사지 사람이 코클이 살아사지 빨래를 넣으면 뚜껑을 딱 열고 이것들 딱 놀고 딱 놓고 허용 그 다음에는 그 미스바 전원은 전원은 딱 키면은 또 그 다음에는 세탁이 있네 세탁을 한번 누르면은 거만 있어보라 세탁을 누르면은 야이가 윙윙 돌아가야 될 건지 세탁을 누르나 이거 뭐 막 시간날 막 올라가 버리지 이게 그거 어떤 아니 이거 기계를 잘 만들었을 건데 이거 에이 무슨 뻘멍이 버게 에이 또 이버그네 또 대싸그네 해그네 이범치면 집사를 못 막을 테지. 에이, 그, 이거 내버려. 에이.
장보영이. 응? 아이고. 응? 뭐야? 아이고. 뭐야, 뭐야? 아니, 그거 지 어떻게 그 집이고 이게 MC 쓰레기통이죠? 아이고, 야. 아니, 이거 어차피 어지러질 거 뭐 그거 그 내부른 게 그 내부러도 되지 게 무사경 임신 이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 술팽이 이거 도색이 통씨도 이보다 깨끗하죠 이거? 어째 작자 노른이 혹은 치아가 뭐 먹는 것도 먹어서 아주 형수 없댄 이거 며칠이나 됐댄 벌써부터 경 아이고 참 큰일이라 큰일이라 아직이 세수는 없대가 야 세수는 뭐 매날 하나 그거 저 잔치집 갈 때 한 번 세수하면 되지 그걸 뭐 매날 세수하나 이제 파티도 갈 거고 그 건데 형수가 빨리 오기로 아니 형이 보나니 야 경호지 마랑이 온 짐에 나가이 저 라면을 끓여줄게 라면 먹은가라 아이고 대수장이 그냥 아이고.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이 나 거만이시라 아이고 진짜 이거 어떻게 신문지도 이 착하나 저래 착 아이고 저 형수 오면 난리 났거라 저 형님 이거 아이고 자 있느냐 아무거나 줘도 먹는 아이 나니 형님 대충 나무니 저 회원이 이거 봐, 다 된. 예, 대충 먹는 거지 무슨 라면 맛이 강하거든. 경보야, 짜짜짜짜짜짜짜, 아이, 아이고, 그래. 아이고 상이라도. 아니 이거 놔봐라 수건만 넣어. 그 쓰는 수건 아니 꽉 이거. 아이, 자, 예, 가만 있어봐, 자 이거 자. 에 젓가락 거부. 아이고 이거. 하나도 안 씻어졌잖아. 어, 자, 이거 아이고, 니 라면이 스프 넣다니 알레르기 비하전에 이거 스프 하나만 마신디 그냥 저 대충 먹으라기 속에 들어가면 다 걷다. 알았어, 난 이거 빨리 먹어. 응. 예, 이거 다 오늘 청소하는 거구나 해. 청소는 무슨 청소를 할 말이냐, 이게. 아, 이거 뭐, 청소해야 돼. 그 형수님 아니면. 아니, 지금 뭐, 우리 집사람은 밤나. 왕때는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 넘으면 그때 치워도 돼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누구 왕 보고 이걸 떠나서 집에 오고 깨끗하게 치워야지. 이제 여름 돼가면 이거 포리개고 하고, 이 곰팡이 형 이거 어떤 감당하지? 이거 니칠 벌려놨대가. 아니, 야, 이 라면 끌려져. 라면 먹을 생각을 하면 계속 전단이만 임시, 전단이만. 정단이를 안 하기 힘수가게 이걸 바보쓰게 너 눈에는 어지러진 걸로 무염시냐 이거 개미님 뭐라 이거 막 깨끗하고 아니 이건 잘 영놔신데 예 알았어 그럼 나 형수님인데 사진 찍은 거 보낼 금액은 아니 계속 왕 전단이하고 사진 찍어 보내키는 거 경을 거면 니 먹지 마라 가 나 안 죽거라 나 혼자만도 다 먹을 수 있어 가 혼자 가라 이제 혼자 가 아유 나 진짜 예 알았어 갖고다 아이고 나 줘도 안 먹구나 안 먹어 안 먹어! 다시 오나 봐라, 안 먹어! 안 먹어! 이녁, 늦으신 다 먹었거든! 형 오랜만이다. 예. 잘 지냈어? 예. 동네 매일 보이던 사람이 안 보연 살았신가 죽으신가 보려고 하신디 저기 집 있고 도색이 통시도 저보다 낫죠. 그 말 한마디 했땐 나신디 집이 가랜 악살을 너 집 이제 오지 말래냄수다. 창부 형님? 예. 예전엔 형수님 막, 창부 형님 씨인데 머리 날 때니, 아유, 그래도 이거 형수님 넘어오는 거 아닌가, 형 생각이시니. 꼴을 보나니, 넘어온 게 아니고, 더 해야 돼. 아, 그래도 오랜만에 또 자유를 만끽하면서 해방감 느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내 생각엔. 한두 번 자유 얻었당, 진짜 얘들이 매립장 만들고, 쓰레기 매립장을. 아우, 강 바보석이 냄새에, 아유, 이거 막 곰팡이 피자나 뭐야. 아유, 형, 나 갖고라. 열심히 없어. 아유, 괜찮아지실 거야. 아유, 형수님, 식물들도 지금 관리가 안 돼갖고, 아유, 말라 비틀어. 시원하지? 목말랐지? 아이고 이거 배가 고판 이건 라면은 금방 배 꺼지네 아미도 썰을 먹어 사지 아이고 가면서 이거 밥을 내 먹어 그래 썰을 내 먹어 사지 아이고 밥 해 먹어야지 아이고
밥이나 해 먹으러 가자.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뭘 먹어볼까나. 아, 에? 어이. 아휴 이거 하나도 먹을 이거 다 다 먹어주신가? 가만히 있어봐. 아, 나, 응? 이거 무슨 냄새? 아이고 저 밖거리에서 뭐 햄시나? 가만히 있어보자. 아이고 이거 고시렁이다. 이거 이거. 여기. 아니 야 이거 뭐 프로 만들어 먹은 음식이야? 응? 맛있는 김치찌개. 두부를 올리. 현배야. 돼지. 아, 형님. 형배님. 어,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나 고시렁한 냄새 나니 나 들어가면 안 될 건가? 아, 들어오세요. 아이고. 이야, 이거 뭐 해 먹지 놈에? 흑돼지 김치찌개. 아, 이거 두부도 넣고. 네. 야, 이거 조금 먹어보면 안 될 건가? 아, 형님 같이 드실래요? 아, 한번 네. 먹어도 돼요? 아, 그럼요.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갔다 올게요. 네. 아이고, 그만. 제가 자취 생활을 해갖고 할 줄 알죠, 김치찌개. 이 정도는 뭐. 이야. 아, 천천히 드세요, 형님. 잘 하시겠어요. 나 이 집사를 모시니까 모든 게 귀찮아게. 형님, 이럴 때일수록 더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도 챙기셔야죠, 형님. 아, 경해야 될 건가? 네.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먹고 정리하고서 우리 운동하러 나가자 같이. 아, 운동? 예. 어, 그럼 운동하게, 응. 운동하게. 네. 응. 천천히 드세요. 어어어. 야. 아. 아이고, 뻥뻥하게 먹었죠. 네. 야. 아이고 됐다 이제, 네. 이제 운동을 가기 나 아까 운동을 해 글래니지. 아 근데 저 아직 밥 못 먹었는데. 예. 네. 아니 눈 먹을 때 뭐 했나게? 아 운동을 가기 이게. 아니 저, 됐어. 아니 가자기 운동을 가자기. 아니 근데 네, 자 빨리 자 이 자 가자 빨리 오라. 아 형이야 예 잠시만 에, 나올게요. 네 형님 일단 아이고. 처음이니까 몸도 풀 겸 가장 기본 중에 기본 한 바퀴 달고 오세요. 달고 더 자고? 예, 한 바퀴 돌고 오게 마시. 어 알아서 한 네. 바퀴 돌아온 그라이. 시작! 하나 둘 형님 발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리 쭉쭉 어! 아 아이고 지쳐. 아이고 무사히 이거 웃기네. 아이고 하지 말고 그냥 웃기네. 형 계단 있으니까 계단 고마워. 또? 예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예 잘 참. 좀 춥지 마시고 하나 둘 올라갔다 내려오자. 또 야 이거 하나 둘 한 번 더. 이제 쉬지 마시고 하루 일어나셔서 팔굽혀펴기. 조금만 쉬자. 아 지금 힘들 때 한 번 더 하는 게 더 운동 되는 거예요. 아 후지죠. 아이고. 아이 작사 어른들이 이거 아기들 노는 놀이터에서 무시가 뭐 힘수가 지금? 아 지금 운동하고 있지. 무슨 이 어른이 무슨 운동을 합니까? 아 이제 형님이 좀 이제 실감이 나셨나 봐. 뭐가? 형님이 지금 외로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까지 이르셨어. 형님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에 왔다는 건 외로움 때문이 아니고 아마도 형님 성향일 거다. 이 어른 원래 뭐 안 합니다. 먹어지면 자고 또 먹어지면 자고 거기다 호금 일단 또 호금 치지면 짜풀어지고 뭐 늘상 일이 그런 건데 뭐 무슨 외로움 야, 때문에. 경부야. 사람이 말을 왜 그런 식으로 걷느냐 너는. 아니 저번부터 그냥 얼굴 봐주면 전 다녀는 게 계속 전 다녀고 말이지. 전 다녀는 보다 나
뭐 못할 말 해줄까? 형님 그 허금 치료를 했더니 집이 가려놓고 그거? 아이고 작사 늘은 이거. 자 봐봐봐 또 인상생각 또. 야 사람이 외로울 때니 경울 수도 있는 거라. 외로워? 어? 형이 원래 게을러 맛이 하는 거 보면 외로움 때문이 아니고 간세가에 말이 안 됩니다, 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형수님이 있다가 없으니까 또 이제 외로움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그러신 거 아니겠어? 야, 아이고 운동하는 사람 신디 와 그래 왕 염장 지르는 것도 또 삐잔. 야, 둘이만 운동하지 넌만 운동해. 나 가불카라. 아이고 나 진짜. 아니 또 그 말 했대 삐딱삐딱. 저것도 버릇이라. 아이 허구만 버린 거로만 삐딱삐딱삐딱. 또 형수하고도 건강먹 삶는 거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 형님한테 형님이잖아 그래도. 아니 걔도 뭐 나 말만 오면 나한테 막 머리 냄새게 해. 그러니까 너가 좀 말투가 너무 쎄. 어 저 좀 좋게 얘기해야지. 우리도 가게 마시. 가게. 원래 그러네 말투가 너. 아 그냥 뭐 저 형님이 좀 원래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 집이 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운동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아이고 그 경북 하인 그 무사경 나만 맞으면 그 전단이를 경북 태형이네. 아니 운동하는 뒷꼬지 주창하근이 경 전단이를 한다 말이. 아이고 어떤 놈일세 그거. 아 우리 집 사람이 있으시면 진짜 경북한 거를 진짜 다 소들이 할 건디 말이지. 경 진짜. 아, 집사람 모습은 난 진짜 어디강 누구신데 거치도 못하고. 아이, 난 진짜 말 걸을 사람이 우리 서인이 형 뺏긴 옷인데. 심하지 않은 것 같아. 아, 이거 좀 앉았단가 이거지. 어? 아, 나가 너무 심하게 얘기해 주신가? 조금. 그렇지 지금 장부형님이 그러니까 좀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아 지금. 아이고 이제 그 형수님이 버릇은 다 내놓은 거다게 그만히 하자 밥 졸리라 하면 밥 딱 졸려와. 아이고 이제 그리 엄실 태죠 이제 마음도 여린데 저 집이강 또 막 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또. 아 그러니까 걱정이긴 하다 보다. 아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하나 있긴 있신데. 어 그래? 예어떤오 좋은 방법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못할 거 뭐 있을까? 에이 경순 현순 크롯 여보 현정아 선희 아버지 여보 야 선희 아버지 아이고 참 보라 또 먹었구나 또 선희 아버지 아 여보 아이고 이게 일어나 오세기 이게 어디 들어방생겠지 처먹은 또 이거 뭐 입시가 이거 아 자기 너 시성이네 조반님 빨리 밭에 갑서게. 아니 너 경북 경북 어때? 무슨 경북 이상한 혜택한 소리 하지 마라. 자기가 너 시성 어 조반 학회기는 빨리 가서 갑서. 아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보라. 자기 일어나 갑서 자기. 나 조반 졸림심에 이제 자기 갑서. 아니 저 아니 무슨 두령척 가만히 있어. 아니 이거 꿈이라 뭐라 이거 한번 이거 아이고 아 아이고 이거 꿈은 아니고 아이고 정신 털려니까 아이고 너시라서 시선 이거 밭이라도 가봐야 될게 아이고 나 아이고 겁질하게 이래 와 자기 나야 나 몰라? 아 요즘 일하고 운동하고 막 너무 힘들지 일단 앉아봐 내가 앞만 줄게 아니 그 고생이 많아 그, 자기 어? 그 무슨 그건 머리엔 무슨 것들이야 그거. 아니 아유, 그냥 묻힌 거 봐. 아니 기분은 좋다 말은니. 아이고
경순 씨 준비 안 됐어요? 다 됐습니다. 다 됐어. 아이고 어때 막 깨가 다, 깨가 쏟아지는 소리. 서방님 식사하세요. 아니 이건 무슨 서방? 이리 와. 아니 무슨 쇠개기? 쇠개기? 아이고 오랜만 이거 드셨지? 야. 아 이거 잘 먹었잖아. 아이고 그냥 이걸 하얀 고치 말고 열심히 드세요. 열심히. 나 막 거기 말고 밥 막 하얀이시는 더 드십사야. 내가 일일 마누라는 존소리 덮고 먹구다. 이거 기면 자기 먹어. 예. 밭뒤 비료형 그거 탁 와불고. 밭뒤 가기 전이 이제 분리수거 해동 형님 넘어갑시다. 밭뒤래. 예. 자 이제 또 먹어. 아 이거 아니 그냥 아침이 밥을 저, 잘 먹어야. 비료 타는 거고 일을 분리수거를 나서서 하라고. 그러면 금주기가 해요. 그걸. 아 형수님 어 저 외방간 형수님 불렁이는 무사 그거 해주니까. 이거를 분리수거 하라고? 네네 분리수거. 아니 이거 그냥 저 안 하면 안 될 건가? 아 분리수거 해야죠. 아니 그냥 뭐 쓰레기통에 그냥 놔버리면 알아는 거네 취하는 거 아니? 에휴 환경을 생각해야지. 여기는 플라스틱, 여기는 병.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래? 분리수거 플라스틱. 플라스틱. 여기는 병. 병. 여기는 병. 병. 아이고 이거. 허구한 날 밥을 안 먹고 맨날 그렇게 술만 먹고 병이 몇 병이에요 도대체? 어 진짜 속 버려요 그러다가. 아니 이거 경부가 우리 집 대리 병원에 이거 놔두던 거 한 거 아닌가? 아이고 이걸 왜 갖다 놔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나 이거 이출카행 먹어주신가? 아이고 진짜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이제 밭에 가야 돼요. 빨리 가서. 밭에도 가자고? 아 그럼요. 알았어. 일을 해야죠. 누가 거기 밭 누가 해줘요 그걸? 아니 이제 점점 저 너 우리 집 사람 닮아뵙죠? 아이고 그럼 내가 현순인데 그럼 비슷하지. 빨리 가서 일해요. 빨리 일. 아니 빨리. 아니 우리 내가 쫓아갈 거야 내가 밖까지. 자기 잘하고 있어? 잘 있죠. 아유. 맨날 허구헌날 그렇게 술만 퍼마시고 어? 밭을 관리 안 하니까 풀 자란 거 봐, 풀. 저기. 저쪽으로 가서 풀어, 저기. 이쪽? 저기. 빨리. 아, 그렇게 천천히 해서 되겠어? 이쪽. 여기. 그래. 거기. 꼼꼼히. 이제 저기. 아, 이제 됐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지금 막 거의 다 뿌렸는데. 앉아 일어나 자동. 아 앞으로도 예 제가 없어도 예 밭 관리 예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퇴근 충성 쉬어. 나 이거 뭐 멀려든 거 담다. 이거 우리 집 아닌가? 제가 들어봅시다 이제. 아이고 힘들다. 아니 나 이쪽 집비 이줄 코컬리 치아본 적이 여신디 이건 무슨 일이고 이건? 어떤 허건 깨끗해 뵙과. 아니 바퀴벌레도 여기 댕기질 못하게 생기신 게. 아니 바퀴벌레 댕기면 됩니까? 이쪽 허건 사람답게 이네 살아사죠. 어떤 허건 반지렁이 치워진 거 남수가. 아이고 이쪽 반칙한 거보단. 아이고 난 진짜 이. 아이고 가슴이. 니키라. 우리 집사람. 또 그러죠 또. 니네가 이 주룩이 버득사그래는 안에 청소해주고 거나니 고맙기가 해. 나이 매매. 아이고 이제 아이고 고맙게. 아 그만 좀 쓰게. 좀 하세요. 또. 고마워.
고마워이 뚝! 뚝뚝! 서연이 여보! 여보! 현정아! 그만해 그만해 뚝뚝 그만. 그만하세요 형님 형님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형님 같이 밥도 먹고 서로 생활도 챙겨가면서 우리 뭐 같이 살면 좋잖아요 형님 여기 안거리 방도 많잖아요 여기 하나 둘 형님 하나 쓰시고 제가 하나 쓰면 되잖아요 아 경험은 내주게 그 형이 네. 그러면 왕 살아주젠 아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여기 제가 씁니다 방 그럼 현배야 네 그러면 왕 같이 살면 네 이번에 먹은 그 저 김치찌개 두부 동동 띄운 거 네 그것도 만들어주젠 아유 김치찌개 뿐이겠어요 동태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콩나물국 미역국 제육볶음 낙지볶음 다 할 수 있어요 저 아 그럼 왕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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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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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현배 형 이 방에 사는 거 대문에 나가 밖거리 살구다 밖거리 무슨 눈에 집 내버려 두근이 아니 이제 저도 이제 장가가고 하면 분가에 살아야 되고 미리미리 그 사람이 대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험은 경부가 박거리형 살고 야인 저 운영방 살고 네. 그럼 같이 형 살아주는 네. 거라 김이 아, 조반부터 행인의 저녁까지 우리 같이 밥 먹는 것과 경이 사 좋다 좋다 그럼 우리 같이 사는 걸로 예. 오랜만에 우리 이거 한번 할까 오랜만 가지 예. 참보 현배 경보 같이 다 됐어, 와? 다 됐어요 지금. 백잔도 팔 수 있어. 얼른 갔다 오세요. 자, 우리 함덕 주민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톡톡 카페가 오픈을. 아이고 이장님. 뭐 톡톡 카페를 오픈했나? 예예예. 아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이리 오십시오. 주문부터 가마씨. 예. 저기 보면 우리 메뉴판이다. 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아메리카노 행복 가득해 라떼 아 행복 가득해 라떼 알겠습니다 맛있게 예, 예.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지 모르고다마는 우리가 그 혹은 비쌉니다 이 저 커피 가격이 그 비싼 게 뭐 이 돈으로 비싼 게 아니고 사는 이야기하고 예 그냥 함덕 소식 좀 전해주시면 될 건데 고맙습니다. 네, 이제 한번 맛보겠어. 예? 아이고 난 이걸로 먹고다. 뭐 음식은 뭐지? 아이고 이거 저... 뭘 막 우리 이장님 막 쌍댕이 없으니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플라스틱 갈대를 사용 안 하겠죠. 아, 함덕 마을에 커피숍이 막 많습니다. 예, 그냥 한 1년에 한 10개 소 정도 양 선정액이네. 1,000개씩? 1,000개씩 해갖고 저 1년에 만 개. 아 나도 이동 커피숍에 가. 아 우리 커피숍에 있는데 우리도 김이 드리쿠다. 옛날에 이 해안가 땅이 그 함덕의 메리 막 유명해 놨었다 게. 예예 맞아. 나 그 얘기 곧잖아. 그럼 팔선진이라고 여덟 개 그 선단이 사나신 뒤 이 함덕 해수욕장 한 1만 평이 그분들이 개인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후학들 교육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덕리에 기부를 해주다 게. 때문에. 유일하다고라는 생각 드는데 마을이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마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란 말이죠. 함덕이 소유, 함덕이 해수욕장. 야, 그러면 해수욕장이 진짜로 막말로
본마당 들어가도 돼. 네. 입장료, 입장료. 최초의 해수장 입장료마당. 워낙 선조들이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함덕리민들이 이런 환경 쪽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최 수장님은 함덕 자주 오는 편이니까? 전 진짜 자주 오고요. 이주하기 전에도 사실은 제주에 오면 꼭 함덕은 왔었어요. 일단은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네, 그냥 함덕이 주는 약간 편안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해수장도 보면 진짜 색깔도 워낙 좋고, 또 옆에 그 서호봉이라는 오름을 같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서호봉 올라갑니다. 그 서호봉 올라갈 때 어떤 가느냐? 저는 맨발로 다닙니다. 아, 맨발. 서봉 갔다 와서 또 바닷가 걸면 발도 깨끗해지고 예, 좋습니다. 건강도 좋고. 여기 정말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저도 다니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놓지 하는 것들을 종종 봐요. 근데 그런 거 보시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좀 안 좋지만 쓰레기도 쓰레기 문제지만 그 불꽃놀이행 예, 팡팡. 밤이에. 예. 밤이. 아, 그거 엄청 위험해. 그거 쓰고 가면 진짜 폭죽돌 쓰고 나면 그 쓰레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라 예. 진짜. 제주도가 다 마찬가지지만 함덕에 놀러 오시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시는 분들께 요 카메라 보면 혼 말씀을 해줍사. 그 쓰레기는 항상 갖고 오신 것만큼 또 가져가셔서 뭐 재활용센터든. 그런 쓰레기통에 가서 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옆에서 보는 애들도 그 자라면서 아 이거는 가서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들 할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오시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든 그 도민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 가지고 더 깨끗한 함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탁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한번 가봤습니까? 쓰레기 두 배 가져가기 운동. 자기가 본인이 갖고 온 것만큼 두 배로 가져간. 아유, 좋은데. 형행 어디 저 이 편의점 이런 데 쪽이 저 전방에 예. 그냥 두 봉다리만 버리면 쓰레기를 거기서 버려주고 아이스크림을 혼날 줄. 나중에 이장님이 그 까분 댕기면 까분 영 물어주고 혼달만 하면 쓰레기가 없어질 거다. 저 곱빼기는 없어질 거 아닐까요? 요번에 우리 저 농촌 그 행복농촌 만들기 도예 콘테스트도 예선전을 통과했어요. 중앙에서는 그 콘테스트에 좀 나가야 될 상황도 있어가지고. 이장님, 저희가 예 하나 제안을 넣고다 이제 전국대회 나간 1등 할 수 있게 예. 우리 거기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저희끼리 그걸 한번 만들어 캠페인이죠. 함덕에서 만나요 행복마을 다같이 손잡고 하나 되어 행복한 함덕을 함께 만들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곳에서 이주민 선주민 다문화와 행복한 함덕을 함께 만들어요. 아 잠시 저희 톡톡 카페에서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찾으시면 저희 톡톡 카페에서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카페가 함덕의 일장 야영장을 아유 조감사 아유 이쪽으로 한번 어떻게 여기 혼자 막 분위기 잡아 앉아있죠. 예? 그냥 여기가 좋아서 놀러 왔습니다. 자, 손님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예, 이리 앉으세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웬일이래요? 우리 또? 카페입니다. 카페. 아, 예. 아이고. 아, 멋있나요? 네 개가 있으신데 어떤 거 드시고 가? 예, 분위기 막디아또. 아, 막디아또. 네, 네. 예, 분위기 막디아또. 알겠습니다. 예, 막디아또 하영해. 알겠습니다. 예. 제주 오신 지는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 차를 갖고 왔어요. 차를 배에다 싣고 예.
그 안에 이제 야영 장비 이것저것 다 싣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두 달 가까이 있었는데 이 앞에 커다란 그 잔디밭이 다 내 마당 같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커피 나왔습니다. 예예예. 여기 감사합니다. 예. 한번 쭉 예. 분위기가 좀 막 띄어지는지 분위기가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예. 아이고 다행이다. 아유, 맛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면이 바다인 제주를 봤을 때 네. 예. 그런 처음 느낌 같은 건 어땠습니까? 그냥 가슴이 팍 열린다 그래야 되나요?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오늘도 일어나면은 아 이렇게 앞에 푸른 잔디밭이 있고 저 멀리는 또 바다가 파랗게 있고 또 그 위에 하늘이 참 이렇게 삼박자가 아주 골고루 나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데 여기 오시면은 그걸 같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 외에는 제가 말로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일상이 어떻습니까? 이거 주로 멍하고 그냥 멍 때린 것 같습니다. 하루는 네. 멍 때린다고? 네네. 기존에 갖고 있던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앙금들을 싹 비우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멍 때리면서 다시 마음속에 그 비어오고 무엇을 채울까 생각하니까 그런 새로운 것들이 희망이 생기고 그때는 못할 것 같다 그랬던 것들이 여기 오니까 아 다시 시작해도 늦지도 않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멍 때리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참에 멍 때리기 대결 한번 해볼까 혹시? 아 대결이요? 예, 우리 선생님도 멍 때리기를 하시지만 네. 우리 저 옆에 우리 실장님 잘합니다. 예, 못지 않습니다. 저 예. 차에 타면 그냥 사람이 눈 너깅이 나간 사람처럼 뭐 해가지고 제가 수심이 많아요. 하루 종일 네,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속 시커매요 제가 좀 멍을 좀 때려야겠습니다. 네. 근데 시작 10 9 아 이제 실장님이 좀 웃기 시작한다. 5 4 3 2 아니 얼굴로 보자마자 두 달 동안 멍 때리셨다면서요. 아 언제 웃기시나. 아까 웃기고 좀 그냥 쳐다만 봤는데 뭐 그만큼 선생님 순수하거나 잘 웃으시네. 평상시에도 재밌게 하시네요. 저 뭐 크게 한 게 없어요. 자 분위기 막 뛰어 또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드셔보시죠. 아, 예. 분위기가 어떤 잘 뛰어졌는지를 멋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예. 카페 주인이 무슨 개혁입니까? 개혁. 정신 차리시라고요. 두 팀 받았다고. 아 우리 팀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뭐 씹을 거리라도 좀 같이 먹어요. 아니 두 팀 받았다고 아까 뭐라 할 때는 언제고 꼴랑 둘 팀 받고 뭘 씹을 거리야 그냥 아 좀 먹읍시다 사장님. 조금만 기다려보소. 조금만 기다려보소. 어 저 오셔 기다려 봐봐. 아유 요거라도 좀 드시면 하세요. 아이가 큰일 났죠 이거. 경보님 네. 팬이에요. 아.
형님은 모셔시는 아, 네, 메뉴부터 아, 주문. 행복 가득 해라떼. 아, 네. 행복 가득 해라떼. 네. 예, 그 사장님 권한으로 행해 두 사발을 행복을 담아보래. 알겠습니다. 예, 팬일의 놈이 무슨 거 방송 보시고 봐봐. 소감수다. 소감수다. 네. 어떤 걸 때가 제일 재미집니까? 너무 연기 같지 않은 나오시는 분들 그냥 속을 속내를 다 후련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 게 너무 네. 좋으세요. 커피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빠르다 얘. 소금 익숙한 꼴에 나오네. 한번 이거 드셔보자. 아, 예. 행복이 하영 들어가셨신가? 엄청 하영 들어갔어. 아, 달달. 행복한 표정이 바로 보이네. 자기민 이거 저 빵 소개를 좀 해줍자. 네, 제주 마늘을 이용해서 만드는 마농 바게트. 오징어 먹물을 넣어서 만든 빵에 단호박을 칸칸이 짜 넣어가지고 이제 속이 부드러운 빵이에요. 먹어볼까요? 그러면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 저희 대표 메뉴인 요 마농 바게트를 두 분이 드셔보시고 맛을 평가해 주셔서 네. 더 잘 표현하시는 분이 이기는 걸로. 그러면 지면 벌칙은 네. 그걸 합시다. 그거 저기 분장하기 담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 자신 없는 표정인데 참사리를 오늘 했기 때문에 드셔보시죠. 네. 마뇽! 마뇽 마뇽 마뇽! 와!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달고 네. 매콤하고 네. 맛있게 짜고 네. 부드러운 맛이 또 섞이고 하니까 달맵 짜 달맵 짜 맛 달맵 짜 맛 아 이거 맛있다. 환하게 빵에서 네. 바다 내음이 나는 것 같아요. 제주산 마늘이라 그러겠죠? 저쪽 마늘밭에 뒹구르는 느낌 같은 느낌? 아세요? 거짓말 뭐라고 하지? 거짓말. 거짓말. 나 그냥 젖대 넣으면 하나만 넣어볼게. 나 증거 갖고 하나만 넣어볼게. 그래요. 아, 먹고 싶은 귀신이 때까지 좋다는데. 이게 먹을게요. 우연히 지역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함덕 지역의 마늘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공급하시는 데서 마늘을 이렇게 가는 기계가 잠깐 고장이 나가지고 다른 데서 마늘을 사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국내산 마늘을. 근데 제가 만들어서 봤더니 그 톡 쏘는 그 고개 없더라고요. 제주산 마늘만이 갖고 있는 그 맛이 있어요. 네. 그거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돼요. 그걸 네. 소비자들은 귀신같이 아시죠? 네, 그렇죠. 아, 원래 빵은 저희가 더 잘 만들지만 빵 맛은 이걸 매일 드시는 분들이 더 잘 아세요. 빵이 많이 팔릴수록 네. 사실 지역에 있는 농민분들이 네. 더 이제 소득이 높아지시고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혹시 기분이 어떠세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이제 제주 지역에 이제 농가를 응원하는 입장이 된 것 같아서 더 뿌듯하기도 하고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도 저희가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는 그런 면에서 좀 나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이요! 오! 너무 잘 어울리네. 빵도 좋은 것 같아. 꿀이 나올 것 같아. 잘 어울리세요. 마농 얘기해 나수가. 네, 마농 얘기. 요즘 그 마농 네. 꿈을 잘 못 받았니? 네. 아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마늘이 되게 힘든 농사인데. 네. 마농 농가들도 형 생각해 주죠.
또 이제 가게도 잘 돼서 농가도 생각해 줄 거 아닐까. 예. 네. 그러나 그 자꾸 보라지는 예. 여기 저 코로나 하실 때 네. 정말 힘들었을 거 아닐까. 예.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확진자가 지난 7일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는 완전 떨어져 많이 그러기도 했고 네. 이제 저희가 동선에 이제 들어가 있진 않았지만 네. 근접하니까 뭐 얼마 전에 거기서 빵을 샀는데 다 코로나 확진자 다녀가지 않은 거 맞냐?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되냐?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전화도 하시고. 맞아, 예. 저희가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예. 손님하고 이렇게 갈등 생기지 않게 예. 더 조심해야 되고 또 그분이 다녀가신 매장의 입장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뭐 안전하게 소독도 다 끝나고 고생하셨다고 마트도 제일 먼저 가고. 거기 아구찜도 가가지고 한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가서 이제 사가고 아이고, 잘하셨네. 무다 땡 행복 가득해라 때는 무다 시키고 아 요새 요 코로나 상황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아주 예민해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행복해라 때를 드시고 다들 행복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 드시려고 시킨 게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 드시려고 네, 드시는 거예요. 네. 네.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빵집 사장님이라 나이팅게일을 만난 거다. 네. 나도 이런 사장님이랑 일하고 싶어. 그러니까. 옛부터 제주도민은 강해수다게 코로나19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니오다. 다 함께 힘내 이겨내게 말씀. 화이팅!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 시기를 잘 넘겨가지고 우리 함덕 리민들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그 힘내가지고 이 코로나19를 이겨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니까 모두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모두가 행복 가득해 라떼.